야, 오늘 또주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안을 이기는 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불안은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감정 중에서 가장 건강을 해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불안은 영혼의 독소다. 또 유명한 그 천재 영화 감독인 독일의 파스빈더 감독의 영화인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라는 그러한 영화 제목이 있습니다. 이마만큼 불안은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당하는 스트레스와 긴장과 참,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경쟁 구도 속에서 우리가 느끼게 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내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환경적인 문제가 다가올 때내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아주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생기는 그러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정이 생기게 되면은 집중력이 상실이 돼요. 예. 마음의 정함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서 흔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안이란 말의 그 라틴어에 보게 되면 앙구스티아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앙구스티아란 말은 그 협심증이라고 생각하는 엔자이나 독일 말은 앙기나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이 사람을 좁게 만들고 협소하게 만들고 아주 숨 모시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불안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과연 얼마나 평안을 느끼고 또 집중력을 가지고 일에 대한 에너지를 총 집중해서 좋은 성과를 누리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것은 바로 불안의 감정의 문제를 해결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성과를 잘낼 수가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사이 앙케이트 조사에 의하면은 특히 어린 그 청소년들에게는 그 치과 가는 거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덴탈 피어라고 말합니다. 약20% 정도가 어린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통계적으로 이러한 그 막연한 치과 치료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그 미국에서 낸 초통계인데 그걸로 인해서 그 구강 위생에 대한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 있다. 이렇게까지 그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이건 단지 어떠한 그 수술을 앞둔 환자들의 어떤 치료를 앞둔 환자들의 마음의 불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말할 수 없는 경쟁 구대 속에서 살고 있는 직장인들 혹시 이 직장에서 내가 퇴출되면 어떡할까? 그리고 다른 직장에 대한 과연 준비가 돼 있는 것인가? 또 졸업을 앞두고 있는 그 대학생들에 대한 그러한 앙케이트 조사에서도 이 불안 문제, 미래의 취업에 대한 불안, 이런 거에 대한 엄청난 불안으로 청소년들이 고민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우울증까지 빠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장년 이러한 부모들은 자식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지만은 그러나 언제 쉴지 가지 모르고 언제 건강이 내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할수 없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닥칠까 해서 매우 걱정과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걱정과 불안은 좀 성질이 다른 것이에요. 걱정은 어떤 일을 잘해보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내 마음에 집중이 필요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는 반면에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내 마음을 불안정,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서 생각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안정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불안한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불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불안은 잠깐 오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 불안이 금방 떠나면 괜찮은데 이 불안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게 되면은 아주 무서운 질병으로 이게 진전될 수가 있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불안장애가 심해지면 공황장애까지 가게 돼요. 공황장애는 이 자율신경이 갑자기 균형을 상실해서 갑자기 수많은 이러한 호르몬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숨이 가빠지게 되고 맥박이 빨라지게 되고 숨이 가빠지게 되면 참 이 산소가 제대로 잘 유입되지 못하고 탄산가스는 많아져서 숨을 쉬면 쉴수록 더 숨이 가빠진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공포심에 사로잡히는 공황장애 이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 그것은 심리적인 불안 상태가 계속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 바로 공황장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불안의 증상 예를 들자면 심장이 맥박이 빨리 뛰는 빈맥 나아가서는 부정맥이 생길 수 있고 또 부정맥이 심해지면은 심장이 떨려서 더 이상 펌프질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그러한 병에 시달리게 되면은 그 속에 혈액이 그냥 응고돼버려요. 제대로 혈액이 잘 펌프질이 안 하게 되면 이러한 혈전 같은 것들이 뇌의 그 혈관에 박히게 되면은 뇌졸중 중풍이 걸리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갑자기 귀가 안 들리게 될 수도 있고 또 한쪽 눈이 잘 안 보이게 될 수도 있고 물론 한쪽 편마비 현상들이 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실은 심장질환에 의거한 것이요. 그 심장질환의 모체는 심리적인 불안이라고 하는 그러한 감정이 우리의 몸을 해치는 독소와 같이 해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은 꼭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의 심리가 불안정했을 때 꼭 불안이 오는 것만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몸에 어떠한 질병이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심혈관 질환, 또 뇌혈관 질환, 또 심장 부정맥, 이러한 기질적인 몸의 문제가 죽음에 대한 공포로 다가왔을 때 불안이 엄습하는 것입니다.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거나 또 갑상선 기능이 저하됐을 때 이러한 불안이 올 수가 있어요. 또한 나이가 들어서 이제 50세가 되면은 이제 폐경기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폐경기 증상으로 인해서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되게 되면은 그 호르몬 균형이 상실돼.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잘 분비되지 않으면 뭐 얼굴 홍조 현상이 나타나죠. 땀이 바짝 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 그리고 마음에 어떤 불안한 마음이 끊임없이 다가와서 폐경기 우울증과 같은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몸에서 나타나는 질병에 의한 불안증인 것이에요. 예. 이것도 우리가 이러한 몸에 나타나는 이러한 약물의 부작용 또 몸에 나타나는 질병의 영향 이런 걸로 인하여 불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불안한 마음이 계속 지속될 때는 검진을 한번 받아보는 게 좋은 것입니다. 또한 커피나 차 같은 이러한 카페인 함량이 높은 이러한 기호식품들을 많이 들었을 때에 과흥분 상태에서 또한 불안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한 뭐 커피나 카페인 많이 들어있는 이러한 음료를 좀 자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한 천식치료제 이러한 것도
또한 불안을 자아내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수면제나 진정제, 이것도 과하게 복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진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역반응이 일어나서 그냥 심각한 불안증으로 정신질환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불안 또한 몸의 병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에요. 예로서 우리가 어떤 그 스트레스를 받고 대인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게 되면은 아드레날린이나 코르티솔이나 이러한 그 신경 호르몬들, 자극 호르몬들이 우리로 하여금 당뇨를 올려주게 해서 아주 스트레스성 당뇨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갑자기 혈압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왜 이렇게 혈압이 높는가 이러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내 지금 현재적인 상황이 내 마음속에 혹시 갈등이 있는가? 혹시 내면적인 어떠한 스트레스를 심각하게 받는 요소가 있는 것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은 당뇨나 고혈압, 또 천식성 질환이라든지 또 피부과적으로 습진, 아토피, 이러한 것들이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다 보면 욥이 앓았던 피부병, 이것은 사실 원인을 잘 모르는 자가 면역성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의학사전에도 욥 신드롬이라는 병명으로 그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병들은 사실 그 마음속에 나타나는 불안이 이러한 그 면역 기능을 손상시키고 과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이러한 천식이나 피부병이나 습진이나 여드름이나 또 뿐만이 아니라 정형외과적인 질환들, 이러한 근육의 이러한 그 긴장도라든지 또 관절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불안으로 인하여 관절염이 유발되기도 하고 또 관절의 괴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런 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무릎 수술도 받고 고관절 수술도 받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불안은 외부적인 이러한 환경의 긴장도에 의해서 생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몸의 질병을 통해서, 그래서 몸과 마음이 서로 연관을 가지는 정신과 신체가 연관돼서 생기는 정신신체증을 유발하는. 그래서 사실 정신신체증에 대한 이러한 그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내과 질환의 80% 이상이 사실은 심리적인 요인에서 출발하는 변비나 설사라든지 과민성 대장 증후군, 소화불량증, 호흡증후군, 여러 가지 이러한 질환들이 사실은 마음의 불안만 해소만 되면은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는 그러한 질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안은 약으로 치료하면은, 약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불안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약으로 제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약이라는 것은 진정을 시키는 거예요. 불안의 증상을 그냥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내리누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을 통해서 근본적인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옳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들은 또한 습관성이 있고 또한 중독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약을 들기 시작하면 이 용량이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면제라든지 신경 안정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당장은 우리를 편하게 할 줄은 모르지만 이것은 마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에, 영육간의 건강에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불안의 문제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 불안의 감정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불안은 첫째로 두려워해야 될 그러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불안은 내가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마치 성벽같이 불안이 다가오지만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장벽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무엘하 22장 30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성벽을 뛰어넘을 때는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적군들의 화살이 빗발듯이 쳐옵니다. 적군들이 그 성을 막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방어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불안해요. 내가 혹시 전사하는 날이 아닐까. 그러한 생각이 막 사망의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오직 이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그 길은 내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리라. 이러한 아주 결정적인 믿음을 그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과 달리 엄청나게 많은 불안을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불안의 양이 훨씬 더 증대되었다. 예.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 사회가 얼마나 경쟁사회입니까? 근데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도태가 되게 되면은 사회 속에서 지탄을 받고 사회 속에서 그냥 루저로, 실패자로 낙인이 찍혀버려요. 그렇게 되면 좀처럼 재생하기가, 되살아나기가 매우 힘든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40대의 그 남성들의 사망률이 OECD 국가 중에 제일 1위라고 하죠. 돌연사 증후군.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 이러한 불안 증상들이 공포로 다가오기 시작하게 되면 심장이 막 떨리게 되고 부정맥이 생기게 되고 부정맥이 갑자기 심화가 되면은 심방세동이 걸려서 더 이상 심장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서 갑자기 심장마비가 생기는 거죠. 예. 이것이 바로 돌연사 증후군으로 많은 참 전문직을 가진 동료들, 의사인 동료들, 목사님 그 목사님 되고 나서 말 제가 잘하고 있는 분인데 좀 나이가 드셔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무리하게 새벽 기도를 그냥 몸이 좀 이렇게 좀 비만하신 분인데 그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뭐 또 자동차를 운행하고 어떻게 좀 교회를 부흥시키기 하다 보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 그러다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제 옆에서 개업하고 있는 성형외과 선생님도 진료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뭐 여러 차례 지금 제가 근무하는 병원 또 교회 주위에 있는 또 이러한 목회자들과 또 의사 선생들 가운데서도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아니 엊그저께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능력 있게 일하던 내과 선생님이 갑자기 아침에 말이에요. 뭐 문자가 왔어요. 갑자기 돌아가셨다. 서가 심장마비로, 심근경색으로.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것이 이 현대 사회가 이러한 그 경쟁 의식을 고쳐야. 그걸로 인하여서 생각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하는 불안 요소들이 사람들을 질식하게 만든다 이겁니다. 여러분, 덴마크의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안은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되었을 때 느끼는 마음의 상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어.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범죄했을 때에 이 죄라는 것이 뭐예요? 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것이 죄예요. 우리가 뭐 살해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예? 이것은 죄에 대한 결과요. 하나에 분류되어 있는 것이지 모든 죄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 관역이 빗나갔다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러한 그 단어명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목표 설정이 잘못되면은 이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선악과 따먹은 것이 뭐가 죄가 되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러한 그 과실이 그 마귀가 사탄이 유혹을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이 그러시더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더래. 아니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야. 그러면 한번 먹어봐. 응?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이게 죄인 거예요. 먹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아, 실제로 눈이 밝아지네. 응? 눈이 밝아졌더니 뭐가 보였어요? 아, 내가 부끄럽게, 응? 내 치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감추고 아내와 함께 어디로 갔어요? 숨었어요, 나무 속에. 숨었어. 그래서 범죄하게 되면 첫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부끄러워져요. 부끄러워. 아주 치욕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숨는 겁니다. 예, 나타나지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예, 이것이 바로 불행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바로 불안입니다, 여러분. 불안이라는 것은 왜 생기는 것인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단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면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세상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세상으로. 이것이 바로 불안한 자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한 자들이 당하는 결과가 불안으로 나타나고 수치심으로 나타나고 나중에 나아가서는 쫓겨나서 세상으로 타락해 들어가는 그러한 기대가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말씀하신 대로 죽게 됐다. 그래서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은 불안이라는 것이 이게 부정적인 불안이요, 병적인 불안이요, 인류를 불행하게 만드는 불안이요, 범죄로 인하여 생기는 엄청난 손해요, 독약이 바로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라. 여러분, 불안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으로 주신 이 아들을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아 내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야 한다니 내 앞에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딱 두 가지, 이러한 불안은 긍정적인 불안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불안으로 말미암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하고 실제로 모리아 산까지 희생 제물은 없지만 모든 것은 준비해서
모리아 산상에 가서 실제로 아들을 잡으려고 했을 때에 천사가 그 손목을 잡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을 해서 뭐가 됐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됐다. 믿음의 조상. 이런 불안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자가 되는 놀라운 긍정적인 불안도 있을 수가 있고, 이것을 보고 신학적으로는 창조적인 불안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생기는 그 불안은 부정적인 불안이요, 그런 독소적인 불안이요, 사망으로 가는 불안이기 때문에 이 불안의 문제를 속히 해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은혜스럽게도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응?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불안에 떨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신음하는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을 보내주셨다 이건.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마다 정죄함이 없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정가되어서 우리는 범죄함으로부터 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신칭의, 예?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그 불안의 근본적인 요소인 죄를 없애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마귀의 일이라는 건 뭐예요? 범죄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 바로 마귀의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는 미혹해서 보암직한 것으로, 먹음직한 것으로, 탐스러운 것으로, 명예와 권세와 돈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미혹해서 그것을 덥석 물도록 한 후에 그때 자기의 밥이 되는, 자기 노예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 행복하게 해줍니까? 마귀가 원하는 건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노예화시키는 거예요. 중독되게 하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지옥불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오신 것은 이 근본적인 죄로 인한 원천적인 불안을 없애세요. 어떻게 없애세요? 십자가에서 친히 나무에 달리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응?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응?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불안할 때 왜 불안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양심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응? 양심을 거스릴 때 우리가 원하는, 내 옛사람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원하는 것이 교차가 된다. 이게 맞지가 않아. 그렇게 되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이렇게, 내 영혼아 왜 불안해 하는가? 내 영혼을 바라보면서 너는 왜 불안해?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응? 내 얼굴을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속에 있는 불안을 향하여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불안을 아시는 하나님. 불안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불안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이 있어요. 이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신다. 피난처가 우리의 도피성이요, 우리의 구원의 뿌리시요, 우리의 요새시요, 우리의 피할 바이시요, 우리의 산성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그 도피성이 있듯이 하나님, 우리의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으로 피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이제는 세상 멍에를 벗어버려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우리의 염려와 불안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 믿음. 믿음이 없이는 불안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불안이라는 것은 믿음과 전쟁하는 거예요. 불안은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불안은 우리의 믿음을 적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파도가 몰아치는 광풍 속에서 배가 가라앉을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막 깨우잖아요.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라 하며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불안하면은 믿음이 깎아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과 불안은 아주 그냥 상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든지 불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안을 다스려야 돼요. 그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예수님과 같이 바다 위를 건너가다가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매 그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니까 두려워하고 불안이 있어요. 그 불안 속에 믿음이 떨어졌다. 이게 믿음이. 그러니까 어떤 결과? 바다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불안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바다 위를 걷는 것과 같은 이러한 신앙의 행동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주 예수께서 그의 팔목을 잡아 빠져가는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과 함께 바다 위를 다시 걸어서 안전한 배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반드시 도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참으로 여러분을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권을 가진 자예요. 그러므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핏값으로 산 것이니 너희는 내 것이다. 그런데 왜 자꾸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봅니까? 세상에 내 능력으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바라보고 우상 바라보고 물질 바라보고 했을 때 그 결과는 얼마나 참담했느냐 이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가르고 홍해바다를 가는 하나님이 그들이 그들의 능력으로 된 적은 한 번도 없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뭐 칼 한번 쓰고 정복했습니까? 소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같이 소리 지르고 일곱 번 돈 후에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이성의 참패는 이껏 작은 성 하나 정도는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 없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했다가 대패를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모든.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내 능력대로 하려고 하는 것마다 하나님은 실패케 하신다 이거예요. 왜 실패케 하세요?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지가 잘 돼서 지가 힘으로 한 거지. 하나님 필요 없다고 교만해지기가 쉽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 참으로 세계 해전 사상 유사 이례가 없는 13척으로 300척의 배를 전멸시킨 그러한 그 명량해전뿐만이 아니라 뭐 옥포해전이니 한산도 대첩이니 뭐 이러한 그 기라성 같은 세계 해전의 그 유명한 해전 즉 23전 23승 아니에요. 한 번도 왜군들에게 접은 적이 없어요. 그 왜군들이 어떤 왜군들입니까? 초현대식 무기로 조총으로 무장했던 아주 1급 군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23전 23승에 근데 그 이순신 장군 해전을 연구한 사람의 결과에 보면 23전 23승이 아니라 작은 해전까지 보면 62전 62승이래.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위대합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난중일기를 한번 잘 보세요. 한산도 대첩 때 명량 대첩 며칠 전에 이순신 장군이 꿈을 꿔. 그 꿈속에 신인이 나타났다. 신인. 어? 하나님 신자의 사람 인자. 그래서 신인이 나타나서 하얗게 옷을 입은 신이 나타나서 너는 이렇게 싸우면 지게 되고 이렇게 싸우면 이기게 된다고 소상하게 말해줘.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그대로 했더니 그대로 이긴 거예요. 어떨 때는 전쟁이 이게 나가려고 채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꿈속에 또 그냥 신인이 나타나서 자기를 발로 그냥 팍팍 차더래. 깜짝 놀라서 보니까 야 빨리 와 지금 애군이 앞바다에 쳐들어왔어. 넌 정신 똑바로 차려. 벌쩍 일어나 보니까 그냥 새까맣게 그냥 몰려있네. 그러나 그 가르쳐준 대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국에 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는 아니지만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때에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 당시에도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러한 호국충정으로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았던 이순신 장군의 꿈에도 나타나셨어. 천사를 동원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구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이 어려운 위경 속에 있는 우리나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이다. 이 강국 4대 강국 속에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 이 민족이 나아갈 향방이 참을 위경 속에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이다. 어떻게 도와주세요?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그 길밖에 없어요. 꾀를 써가지고 어떻게 이걸 지략적으로 일본을 이기고 또 미국의 어떠한 뭐 따돌림을 어떻게 한번 이렇게 잘 빠져나가고 말이야. 중국과 러시아와 이 세계 속에서 작은 한국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지속되게 할 것인가. 그리고 빛을 발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인가. 이것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그러한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처참한 패배와 포로 생활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동족 성장의 전쟁이 다시 일어나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세상과 접해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한국 교회 아직
80만 명의 그러한 기도 부대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800만 명의 10분의 1, 그것은 정말 정의 기도 부대가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그 기도 부대의 기도 덕분에 우리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저는 그걸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한 마음을 성경 말씀으로 바꿔야 되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안이 있을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나 내 심령이 상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을 때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하사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신다. 하나님, 이 성경에 두 가지 확실한 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째는 뭐냐?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로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염려하거나 그걸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책임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부르실 때 너 마음대로 해라, 네 생각대로 해라, 네가 한번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나가기만 하면은 모든 것은 오케이. 그건 단 뭐냐?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만나를 한꺼번에 주지 않으세요. 매일 믿음으로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두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할 때에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는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베트남 선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다가 혈전증에, 예? 그 심정맥 혈전증으로 폐색전증에 걸려서 그걸 모르고 그냥 베트남에서 숨을 못 쉬고 그냥 사망의 골짜기를 겨우 한국에 와서 즉시 세브란스 병원에 중환자실로 그냥 들어가서 오늘 고비니까 오늘 잘하면 살고 오늘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제 아내에게 의사가 말하는 거예요. 막 아내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이게 시체들만 있는 것 같아. 죽어가는 사람들이 종종 생겨. 얼마나 두려워요. 이 사망이 그냥 막 이 죽음의 공포가 그냥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폐기능을 알리는 그 경고 음이막 띠띠띠띠띠 일어나. 그 공포라는 말을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다. 시편 91편 16절 말씀. 내가 너를 장수하게 하리라. 너를 만족하며 내 구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러한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위경 속에서
그 말씀에 의지하고 나니까 나는 죽지 않는구나. 나는 사는구나. 결코 죽음이 나를 범접지 못하겠구나. 이런 확신이 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죽음의 공포가 싹 사라지고 내 안에 물밀듯이 생명의 풍성함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편 118편 17절에 이제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붙들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이 있어요.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엄습하지 못합니다. 내 우편에서 천인이 내 좌편에서 만인이 넘어질지라도 그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불안을 정복하는 길은 오직 유일하게 믿음의 길입니다. 불안은 믿음의 배틀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불안이 내게 범접하느냐 못하느냐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 불안을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셨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늘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심에 죽은 나사로가 붕대를 맨 채로 나왔어요. 그걸 풀어 다니게 하라. 그리고 음식을 주어서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이 있습니까? 회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을 되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고 공급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불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끝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사망의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의 막대기와 지팡이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궁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이 오늘 불안에 떠는 우리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시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맡기십시오.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항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